일하러 가는 건데 뭔가 이렇게 다 같이 MT 가는 기분? 공항 가면 뭔가 설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차량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나요? 다? 같은 비행기 타고? 따락따락 붙어서?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도 엄청 중요하겠네. 1, 2, 3, 4, 5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건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좀 재밌게 뭔가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안녕하세요. 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비행기 오래 탈 생각에. 쌍욕 하면 되네. 그 영화 대본도 안 되고. 안녕하세요. 뭐야, 늦게 온 거야? 계속 빙빙 돌았어요, 은조. 계속 빙빙 돌았어요, 은조. 아, 진짜? 계속 밑에 자. 자리 배정할 거야. 비행기? 비행기? 이렇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뭐야? 스태프. 스태프. 이게 꼽는 거예요? 응. 지금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야, 이거 최고의 그림이 여기 남잖아요. 너랑 나 이렇게 하면 완전 복 받은 거네, 그치? 그러니까. 스키보드라 착각이 장난이 아니다. 여기 앉으면 저는 유라랑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왜냐면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가야 되고 또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제일 친한 유라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소희 옆에 앉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갔었기 때문에 공항 가는 이제 길이 굉장히 두근두근했었죠. 저는 사실 어떻게 앉아가도 오히려 약간 여자 앉아가면 좀 편하게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언니가 싫지 않으면 남자의 의견은 사실 필요 없고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누구랑 태국 가는데 6시간 걸리잖아요. 형님부터 먼저. 아니야, 제일 막내부터 해. 아직 열지 마. 아, 그런가요? 야, 벌써 감이 왔어. 아, 이거 거기. 뭐 이런 거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 1번 갖고 싶은데, 1번. 1번 인사만 바꿔야지. 누구부터 할까? 형님부터. 아, 나 좀 이따 나는 통로에 앉아야 돼. 아. 나 과감하게 여기 있어. 2번! 오! 나 통로 앉고 싶은데. 야, 나 왜 때리려고 그래? 진짜 나 4번이야, 4번. 나 1번. 나. 우리 인사. 나 때려놨어. 우리 남자 생각인데, 형 여기 누구야? 아니, 이렇게 남자 생각이요. 피디님 문 닫아. 아니, 무르기 없어, 무르기 없어. 뭐야? 1번 누가? 1번 누가? 이거 뭐야?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이런 게 있어요? 뭐야? 이거 누군데? 형 갖고 싶은데? 나. 형 갖고 싶은데? 아,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야? 아, 저한테 괜히 그런 어떤 미션 아닌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나를 다 필요 없고 내 맘대로라는 티켓까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 직원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